우리 집안 가정으로 보자면 어쨌든 엄마 아빠 다 삼재야. 그래서 그 삼재 바람에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두분다 솔직히 선택을 잘못했다. 우리 남편 쪽으로 보자면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잡아서 내 자존심에 꾸역꾸역 그냥 잡고 있는 형국이야, 진짜. 그냥 내 자존심에. 왜?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는 있는데 가면 갈수록 버겁대. 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 그쵸. 사업인데 이거 접을 생각 없으시대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저는 왜냐면 본인이 좀 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점을 봐도 사업하지 마라. 이 사람은 펜떼 굴려야 되는 맞아. 사람이다. 다그 월급쟁이다. 내 월급쟁이다. 남의 밑에서 돈을 벗고 사는 사람이지. 맞아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안 들었대? 근데 이제 그 작년에도 이걸 하기 전에 세 군데에 가서 봤는데 세 군데 다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사업한 게? 예. 당연하지, 이거는 내안 하면 안 거고. 되냐. 그리고 어떤 분은 올해는 조금 필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인이 신중하게 선택을 한 건데 제가 초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저도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뭐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얘기를 할 텐데. 언질은 한번 주면 안 되나? 여보야, 너무 힘들면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애썼다. 이렇게 해주면 이분이 좀 마음이 놓여서 더 올바른 결정을 할것 같은데. 이거 적고서 딴거 한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차라리 한시라도 빨리 내가 원래 하던 쪽으로 가시든 그 업계에 좀 다른 분야로 해서 가시든 뭔가 해서 직장의 이동의 기운은 있는데 영업 사업의 운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뜯어보면 들춰본 마이너스일 거야. 들춰보면. 아직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 그러고 있는데 본인도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좀볼데 없냐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했는데 같이 오신 분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당첨돼서 그래갖고 오셨구나. 근데 어쨌든 아무리 봐도 없어. 저는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내외적으로 엄마가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바깥 일도 잘 풀리지를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엄마 어떤 영업해요? 이걸? 저는 두 가지예요. 자동차 영업하고 보험도 하고. 자동차는 일한 지는 한 10년 넘었고요. 보험 일은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기복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야. 엄마 네네네. 자체가. 근데 희한하게 어떤 남자분의 그 덕으로 소개권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좀 기를 필 일이 있대. 그러니까 고객이 소개를 해주든, 뭐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든, 네네네네. 뭔가 내가 좀 믿을 만하게 이 분으로 인해서 순간에 엄마한테 뭔가 몇 건이 생기면서 엄마가 자신감을 찾으면서 그 기운으로 우리 엄마가 다시 상승세를 찾을 일이 있다. 아저씨보다는 우리 엄마는 나.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직업 바꿀 생각 하지 마요. 하시던 거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안 되지는 않죠. 그쵸? 안 되지는 절대 않아. 왜? 엄마도 한번 뭔가를 딱 잡으면 뿌리를 뽑는 성격이거든. 성향 자체가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안 잡는 네, 성격이고, 맞아요. 기면은 완전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감만 조금 더, 이렇게 올리거나, 우리 엄마가 지금 처져 있어. 네, 지금 두개 다,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지금 좀 그래서 이제 보험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좀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접근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겸사겸사. 일이 안 되니까 그냥 투잡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원래 본업적으로 조금 더 치우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사실상 삼재이긴 하나 네네네. 내 스스로한테 안 좋은 건 딱히 많이 없어. 근데 내 가정으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혼자 삼재여도 힘든데 가정에 삼재가 두세 명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의 불화라든가 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저씨 쪽으로 좀 많이 몰아간 것 같아. 근데 사실상 둘 다 너무 똑같이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나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사주가 우리 아저씨는 영업과 사업의 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잠깐 일탈을 해서 다른 경로로 잘못 들어가서 그냥 길 다시 찾는 시기다. 그냥 이걸로 내가 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우리 아빠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운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신랑 앞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하면서 신랑이 밑으로 있는 건 어때요? 아, 그것도 똑같아. 어쨌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저씨 기운이야. 사업자를 엄마 이름으로 해도 어쨌든 엄마가 거기 뛰어들어서 아저씨 월급 주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업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업을 바꿔라.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냥 너무 약간 순한 건지 조용한 건지 좀 차분한 성격을 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좀 고집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내면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 근데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가지고 뭔가 왈가불가 할 건 없어. 그냥 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과 자기 그 뭔가 내면에 있는 고집을 공부로서 좀 풀어서 이 아이는 그쪽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 활동적으로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처럼 그냥 엄마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좀 그냥 아빠와 엄마와 큰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닌가 봐. 네, 맞아요. 그냥 각자 뭔가 이 집안은 좀 그런 게 있어. 네, 사춘기가 와서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춘기가 와서 엄마 아빠랑 대화를 안 한다 해도 이 아이 뭔가 어긋나는 아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냥 그 말을 인정을 해줘.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알았어 엄마가 기다릴게. 이런 식의 유형의 대화들로 이 아이를 조금 차분하게 데리고 가면 크게 사고 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아저씨가 제일 문제야 지금. 그거 이외에 다르게 나쁘게 뭐 뭔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럴 만한 얘기가 없어. 사업은 접을 것 같아요. 조만간. 아, 조만간이요? 늦어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자기가 결정 지은 거 그거에 이제 성사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좋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자리만 잡으면 아저씨 생각에는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 자리조차도 아직까지 잡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리도 잡혀도 잠시 잠깐 또다시 하락세가 와요. 이 나이가 있어서 직장을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내 말은 직장을 들어가는 전제하에 빨리 이걸 접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충분히 다른 데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던져놓으라고 당신 너무 힘들면 애썼어. 당신 고생한 거 알고 신중히 선택한 거 알고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결정해.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라고. 그럼 마음이라도 위안이라도 갖고 아닌 거 같으면 빨리 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민망해서라도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입장이야. 이 사람 보면은. 가끔씩 한번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힘들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다 똑같은 거지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 앞전에 그랬잖아요. 시작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제 조금 최근에도 뭐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가 더 이게 고민에 빠져요. 그럼 그럴 때 결정을 빨리 지울 수 있게 얘기를 해놓으라 이거지. 고집이 있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들을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내가 던지라는 거야. 말을 제가 말을 해도
뭐 본인이 정말 선택을 해야지 이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접는다에 한 표.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네. 어쨌든 엄마 일 괜찮게 되실 거예요. 나쁘진,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해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진 않는데 엄마가 하면 할수록 원래 본업에 치우치게 될 거야. 이쪽이 좀 더 나아진다 소리지. 그쵸. 결국에는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